2021년 2월 2일 화요일 아침 7시 42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 종가매매 종목을 브레인 컨텐츠로 대응했습니다. 이 브레인 컨텐츠 어제 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해서 불금봉 1, 2형으로는 지금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오늘 아마 이렇게 상승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에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요. 95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5거래일 만에 이렇게 또 거래가 돼서 3056포인트를 탈환을 해가지고요. 3000포인트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빠지던 증시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제 저녁 뉴욕 증시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S&P 또 이 나스닥도 그렇고요. 1에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게임스탑이 30% 폭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헤지펀드의 이 공매도 누적 손실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했죠.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은 공매도의 그 헤지펀드가 손해를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해 가지고 또 이 주가를 끌어내릴 거라는 염려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게임 스탑이 마이너스 30% 폭락하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러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밴드 보면서 잠깐 조금 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뉴욕 증시가 3개월 만에 또 오늘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마존, 알파벳, 실적 앞두고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개미들의 반격으로 또 은, 실버가 8년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경신했는데 헤지펀드하고 공매도 전쟁에서 이긴 개미 투자자들이 시세를 억누르고 있는 이 은에 대해서 은행에 피해를 또 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은을 사들여가지고 이 은값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공매도로 세력을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전체 스마트 개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헤지펀드들이 함부로 지금 공매도에 들어와서 이 하락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베팅을 하다 아주 큰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게임 스탑발 바로 이러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적으로 제가 포지션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지금 하락하는 이유를 찾고 있는 이 증시의 상황에서 조금만 변수가 나온다 그러면 또 갑작스럽게 장중에도 이렇게 하락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러한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긴장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소형주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요. 바이오주도 어제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소형주와 바이오 쪽으로 우리 돈의 흐름이 좀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시총 상위주, 무거운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던 증시에서 좀 중소형주와 바이오주로 움직일 조짐이 어제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어제 5일 만에 내려갔는데요. 오늘도 300명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구정 설을 앞두고 대규모 이동이 있으면 또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금주 주말에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소식 중에는 어젯밤부터 계속 미얀마 옛날에 그이 미얀마를 제가 다녀온 적도 있는데요. 이 양곤이 많이 알려진 수도 같은데 네피도라고 조금 양곤에서 더 들어가서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네피도가 수도입니다. 지금 현재 아웅산 수치가 감금돼 있고 53년 만에 군부 독재를 끝냈는데 다시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쿠데타 세력에게 이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어제 새벽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요. 지금 1년간 비상사태 선포하고 또 양곤 공항 또 인터넷 뭐 모든 게 지금 전화가 네피도 수도에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올해 5월까지 양곤 국제공항을 폐쇄했는데요. 미얀마의 이 쿠데타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대북 북한을 향한 정책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추가 제재를 또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든 정권 들어오면서 대북 관련 이러한 그 제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욱 강화된 추가 제재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북한과의 이러한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추위가 다시 왔습니다. 오후부터는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도 또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한 15도 정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추위가 낮에까지 영하로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조금 있다가 8시 47분 제가 불금봉 좋은 종목으로 아침 시초가 단타 매매를 보내드리는 그 시간부터 장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또 오늘도 성공 투자하는 이러한 그 승리하는 성공 투자하는 이런 날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캐나다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매운동 이슈 때문에 지금 또 상승한 이유도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이 바이오주들 어제 상당히 이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또 바이오주들 그동안 침체돼 있던 바이오주들 움직일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바이오 전반적으로 헬릭스 미스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헬릭스 미스도 그렇고요. 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바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까지 이러한 그 바이오주 움직임들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이러한 약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글로벌 점유율 완전히 뭐30% 이상 지금 점유했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는데 고성장이 앞으로 더욱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 주 중에 정부에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건설주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지금 건설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우건설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고요. 난강터건 이러한 그 건설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인테리어 관련주 중에 특히 NX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 주택공급 발표 때문에 연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흐름이 있는데요. NX 뭐 1,000원대 근처에서 움직이던 NX가 지금 2,400 90원까지 놀라운 이 상승이 있습니다. 삼목 S폼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거래했던 삼목 S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상당히 어제도 그렇고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 SFA 반도체 같은 이러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보이면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이렇게 하락이 조금 멈추는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9만 전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 8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요일날 제가 우리나라는 지난주 금요일날 낙폭이 굉장히 과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하락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어제 조금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더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역시 상승은 있겠지만요. 이 급격한 이러한 그 상승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도 계속해가지고 금주에 수소경제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차와 관련해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이러한 종목하고 또 많은 수소차 관련주들 앞으로 더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자동차 관련 기아차, 현대차와 또 맞물려가지고 계속해서 자동차 수출 확대 소식에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또 OTT 관련 이러한 콘텐츠, 빅히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초록뱀을 들고 가는데 어제 살짝 반등은 있었습니다. 어제 그렇지만 이 지수 상승에 비해가지고는 초록뱀과 관련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제한적으로 좀 올라갔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이러한 그 초록뱀 오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 평단을 좀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이 있으면은 수익을 내고 다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그 위치에 있으니까 초록뱀 우리가 좀 오늘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하우스 대박의 넷플릭스 협업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결사곡의 이런 시청률 최고 9%대까지 올라갔다는 이런 소식이 초록뱀의 이러한 약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가 아주 그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8개 정도 나왔는데요. 효성 죄송합니다. 효성 TNC 어제 그 효성 첨단 소재 또 효성 TNC 같은 이런 효성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그렇고요. 효성 TNC도 그렇고 스판덱스의 이러한 수익성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또 일약 약품이 개발한 이러한 그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관련해가지고 일약 약품이 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 구글 플레이 게임의 매출 5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승이 있었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 그동안 쭉 빠졌던 한국 BNC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또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바이오주대 약진이 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대성일대 같은 경우에도 사모펀드의 지분 전량은 매각했다는 이러한 인수합병 M&A 소식이죠. 그래서 대성일택도 그렇고 또 대림통상도 갑작스럽게 또 상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다 상한가 올라온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8가지 종목이 지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대성일택, 반도체 관련 IA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 이러한 그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있다가 8시 47분에 우리 같이 불금봉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이 종목으로 이 약간의 조정장을 지금 벗어나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오늘 그 힘이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올라오고요.
또 우리가 새롭게 대응하는 종목들 성공 투자로 오늘도 하루를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화이팅 하면서 조금 있다가 8시 47분에 카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